질기글 맛있는 돼지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사나님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불고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돼지고기는 한 2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간장이 2스푼 반 정도 들어가고요. 마늘 크게 1스푼, 생강가루 적당량 들어갑니다. 생강가루, 그리고 후추 적당량, 그리고 올리고당. 저는 2스푼만 넣는데, 닭에 드시는 분은 고기를 볶아보고 좀 맛이 덜하다 싶으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적당량, 통깨 적당량, 여기에다가 야채는 미리 당근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길쭉길쭉하게 썰어놨거든요. 같이 넣고 무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다 넣어줍니다. 지금 하는 거는 왕초보용입니다.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조금 간간하게 드시는 분은 굴소스 같은 거한 숟갈씩 넣어서 볶아도 맛있어요. 저는 지금 굴소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진간장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나중에 볶아가지고 맛을 보면서 설탕이나 간장이 좀덜 들어갔다 싶으면은 조금씩 더 가미해가면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조금 숙성시키도록 데워놓고 먹기 전에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파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양파하고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나중에 끓여 먹는 맛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숙성시켜 놓고 나중에 먹기 전에 볶아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볶이는 소리가 조금씩 나지에 볶을게요. 고기의 고소한 냄새하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파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으면 견뎌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모양도 그냥 어슷쓸게 하는 것보다 길쭉길쭉하게 하면은 일품요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기도 엄청 먹기도 좋고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입맛이 더 빠진다, 이니까. 고추장을 안 넣고 간장으로 이렇게 돼지불고기를 하면은 아가들도 사이로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후면은 잘 먹거든요. 고기가 부드럽고 그래서. 네. 맛있게 볶아줍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돼지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